물 문제 관련 뭐 구제들이 없다. 뭐 아직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고요. 그 취소 이전 뭐 과거에 사자가 이제 그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? 환경부랑 대구시, 구미시 뭐 이렇게 합의했는데 그거를 그 홍준표 시장께서 뭐 이 파기를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지금 안동 쪽으로 이제 그걸 물을 땡겨오려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인근의 서포 재련소 이런 여러 가지 그 오염 문제로 인한 안전성이 철저하게 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추진했을 때 과연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을지라는 깊은 좀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행정 통합 문제 같은 경우는 고민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행정 통합 문제 그것이 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. 다만 그런 통합 문제를 했을 때 예산 문제라든지 또 조직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역 주민들,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그 홍준표 시장께서 추진한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는 뭐 오래 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무산이 돼버린 상황인 것이죠.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님의 그 시정 운영 스타일이 너무 좀 독선적이지 않나, 너무 일방 통행적인, 너무 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 시민들이 동의를 동력으로 삼아서 더 힘차게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그런 어떤 개발 독재 시대 당시의 어떤 그런 리더십, 그런 리더십으로 뭐 불도저식 뭐 이게 일방통해 약간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좀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.